노무현 대통령님, 올해는 실록이 한창입니다. 일찍이 추도식에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노여움도 슬픔도 눈물도 참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노무현 없는 포스트 노무현 시대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촛불혁명으로 적폐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제3기 민주정부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주창하셨던 껴있는 시민, 권위주의 청산, 국가균형발전, 거대 수고언론 타파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가치를 이제 저희가 사람 사는 세상으로 완성해 보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 떠나시고 맞는 11번째 5월입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아주 가까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어느 길목, 어느 구비를 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박석을 만드신 시민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함께 지켜봐 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 길목과 구비를 지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과 지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